요 장면은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제 안에 팬티를 입고 그리고 위에 옷으로 살짝 가린 거예요. 화장실 볼일을 보는 것처럼 이상한 도둑이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씬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습니다. 사이먼 버그 무당벌레 제작기 1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폭 숙소에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들어왔는데 서로 이제 잘 모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소파에 기대서 이제 잠도 자고 육개장과 된장찌개를 버무려서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육개장하고 된장찌개를 섞어서 버무려 먹어서 이제 이게 배탈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의미는 어렸을 때 엄마의 아픔, 엄마의 행복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배탈이 났다라는 것은 무리다. 엄마가 나를 버렸던 그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육개장과 된장찌개를 같이 먹어서 배탈이 났던 그런 의미. 이런 의미를 이제 행동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연출을 할 때 특히 시나리오를 쓸 때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쁜 도둑은 이 집 안에 어떤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훔치고 닫고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장면들은 카메라 감독이 직접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찍으면서 무빙을 같이 줬다는 거죠. 카메라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쁜 도둑이 돈을 훔쳐서 이제 세 번째 봉투를 가방에 넣죠. 가방에 넣는데 이상한 도둑이 이제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가는 미닫이 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갑자기 겹쳐지는 거예요.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있다. 집주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요 장면은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제 안에 팬티를 입고 그리고 위에 옷으로 살짝 가린 거예요. 화장실 볼일을 보는 것처럼 이상한 도둑이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씬입니다. 인위적인 문이나 좀 뒷그림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촬영을 할 때는 이 지금 큰 이런 어떤 뒤에 이제 세팅되는 거 슬레이트 돌이나 이런 시멘트 돌 그다음에 뭐 슬레이트 신문지 그다음에 옆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미술톤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미술톤을 잡지 않으면 이거보다 뒤에가 더 지저분해요. 공사를 하다만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술톤을 잡았고요. 엄마가 나를 떠나보냈던 그 기억과 엄마와 행복했던 그 기억 두 개를 혼합해서 먹어치웠잖아요. 근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배설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정신상태나 마음상태나 그리고 자기가 배설을 하고 나서 이상한 도둑이 하고 나서 탁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는 장면의 의미들은 주인공의 목적이 뭐냐면 엄마를 찾는 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향, 엄마의 냄새 이런 거를 찾는 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배설물이 이제 뭐 똥냄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 행동은 자기 배설을 하고 냄새를 맡는 이 장면들은 어렸을 때 육개장을 줬던 그 아픔의 기억과 그 다음에 행복했던 그 기억을 다시 이제 냄새를 맡는 그런 장면. 이렇게 하고 이상한 도둑이 냄새를 맡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쁜 도둑이 이제 이 집에 누군가가 있다. 나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 집에 누가 있네? 그러면서 장롱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로켓 두 달 동안 빌렸을 때 장롱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냐면 장롱이 없었으면 장롱은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쉬웠던 거는 장롱이 성인 3명이 딱 들어가면 타이트하게 딱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제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는 바깥에서 타이트로 잡고
안에서 이제 저와 카메라 감독님만 이제 들어갔죠. 이제 나쁜 도둑이 바라보는 시점을 카메라 감독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이 장면을 이제 찍은 겁니다. 들어왔을 때 그 틈하고 이 틈하고는 살짝 달라요. 촬영했을 때는 이 틈은 안에서 카메라 감독님하고 제가 들어가서 찍었던 이 틈은 조금 살짝 좀 벌려져 있고요. 처음에 나쁜 도둑이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살짝만 보일 정도로만 닫아놨습니다. 나쁜 도둑의 시점에서 집주인인가 그러면서 장롱 속에서 장롱 속의 시점 이렇게 이상한 도둑의 무당벌레 옷이 이렇게 빨간색과 이제 검은 점박이가 있는 이런 무당벌레 옷이 아니었으면 이신 자체가 어둑칙칙한 그런 옷이었다면 이 장면이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이 이제 빨간색이고 이 안에가 어둡고 장롱 속에서 바라보는 이상한 도둑이 문틈 사이로 보이는 무당벌레 옷 이렇게 빨간 것들이 이제 윤곽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어떤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코디다. 요렇게 이제 샤먼복 무당벌레 신 넘버 11 제작기 강의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 문틈 사이로 이상한 도둑이 이제 액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냄새를 맡고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센터 마치기가 처음에 리허설 할 때 카메라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쵸? 카메라는 이 문틈 사이에 좀 뭐 센터에 맞춰놓고 배우가 이 동선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동선 자체를 여러 번 NG도 냈고 근데 뭐 그거는 연기를 못해서 NG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배우를 편하게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고정적인 카메라 촬영에 배우의 연기의 동선이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또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거나 또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연출이나 시나리오 쓰는 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샤먼복 무당벌레 신 넘버 11 제작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